맞춰! 자, 오늘은 마침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렇게 귀여운 비닐 한번 쓰고 나와봤습니다. 근데 이거 뭐 몇몇 분들이 보고 나 홀로 집에 나오는 좀도둑 코스프레냐 이렇게들 말씀들 하시는데 저 좀도둑 아닙니다. 저 레옹입니다. 치킨 네, 뭐 어쨌든 네, 맞춤에는 지난번에 요 캠핑카 리프트를 만들었었죠.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드론을 띄워서 촬영해본 맞춤의 캠핑카 리프트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장면인데 그냥 드론 띄워보고 싶어서 넣은 장면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안녕. 네, 이렇게 멋지게 캠핑카 리프트를 제작을 했으니까 요 안에 들어갈 멋진 캠핑 집을 한번 또 만들어 봐야겠죠. 근데 이게 사람 혼자서 집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는 좀 분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영상에서는 일단 뼈대를 올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 벽을 올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 인테리어 하고 그 다음 영상에서 이제 막 신나는 캠핑을 떠나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 AutoCAD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좀 설계를 해놓은 뒤에 그 나온 치수대로 각파이프 타다다닥 절단하고 그 다음 용접으로 티디디딕 하면은 바로 멋진 뼈대가 나올 겁니다. 말로는 참 쉽죠. 근데 이번 영상에서도 또 얼마나 큰 어려움이 맞춤에게 닥칠지 저는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살짝 변태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런 고통을 좀 즐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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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추 집짓자 불라불라 칸추 인사해. 너 얼마나 컸나 보여드리자. 야, 이건 뭐 완전히 빅베이비입니다. 빅베이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 미안해 미안해. 가보시죠. 자, 맞춤맨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배운 요 캐드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캠핑카를 설계해 볼 겁니다. 참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찍으면서 또 쓰게 될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바로 한번 설계해 볼까요? 자, 그려봅시다. L 엔터. 자, 이렇게 열심히 도면을 그린 결과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만들면은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각 파이프가 3275가 몇 장 필요한지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려놨습니다. 이제 이거 그대로 작업장을 가져가서 자르면 되겠죠? 참 편리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 필요한 치수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자르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또 고급 인력이라 이런 걸 자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훌륭한 조수 여기 마파맨이 야 조수 안 해. 아유. 그러면 뭐 포칭을 바꿔볼까요? 네. 우리 훌륭한 도우미 마파맨께서 여기서 딱 잘라주시면은 제가 바로 용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쪼그리고 있으면 허리 안 좋아요. 그러니까 1530. 야. 네? 이 카페에 있는 거 왜 이게 더 낫다? 아, 나 이게 좋아 이 일이. 직업을 바꾸시죠. 근데 네 조수는 안 해 이 새끼야. 그러니까 조수가 좀 오해하지 내가. 엄청 올라가. 야, 저기 130m 밖에 안 돼. 저기 130m. 자, 우리 마파맨이 아주 기똥차게 다 잘라주셨습니다. 이제 뭐 용접해서 슥슥슥 한번 올려봐야겠죠? 네,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오, 튼튼하네. 튼튼하네. 그렇지, 그거네. 야, 안돼. 그래, 좋다. 야, 튼튼하네요. 튼튼해. 어느 정도 프레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기 좋죠? 여기서 이제 맞춤에 만든 밴딩기를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쭉 꺾어서 내려와 가지고 쭉 들어가면은 거기가 이제 쭉 다리 봅니다.
침대를 쫙 깔면은 편하게 누워서 잠잘 수 있는 침대죠, 침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뒤쪽은 주거 공간. 그런 식으로 지을 겁니다. 네, 뭐 작업 끝난 거 아니고요. 중간 브리핑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작업 시작하시죠. 자, 작업을 빨리 하려면은 창문, 문짝, 쪽창, 뭐 혹은 필요한 부품들을 작업실에서 만들어가면 훨씬 더 작업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작업실에서 만들어서 가져가서 바로 용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야, 이거 잘라주는 사람이시 이거 정말 편하네요. 그냥 주문만 하면 다 잘라다 줍니다. 아, 진짜 맞바면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고마워요, 맞바면. 자, 이렇게 도면을 다 그려놨는데 이제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그 거리가 이 프로그램에 다 나와 있습니다. 505, 1200, 1685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로 마킹을 해가지고 빠르게 작업하도록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505, 1200, 그 다음에 1685, 2420. 어때? 편하지? 야, 역시 캐드가 끝냅니다. 아, 진작 써먹지 배운 거를 이제 하네. 그러게. 왜 하나가 더 없냐? 왜 1, 2, 5 거기 있잖아. 없어. 아, 이거 잘못 붙였다. 1, 2, 0이야. 1, 2, 0 여기다 붙여야 돼. 아. 에이씨. 네. 아들과 엄마랑 한번 여행 한번 갔다 와야 보내줄게. 아니, 여행. 나는 좋은데 네 엄마가 낭만을 좀. 우와! 좋아 좋아 좋아! 아싸! 근데 진짜 너무 침대가 높아. 침대 요만큼만 있어요, 요만큼만. 아유, 이 똥강아지야. 아, 무슨 거기. 여기 선반이 너무 애매하겠다. 너무 높아. 지금 더 높여야 되는데.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이게 차의 앞부분인데 얘가 직각이게 되면은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받는 거라서 택배차처럼 이렇게 딱 부드럽게 앞부분을 라운딩 처리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딩 해볼게요. 네. 길이는 미리 다 계산을 해가지고 잘 밴딩만 하면 됩니다. 오이, 잘 되는데. 에이, 누가 만든 건데 그럼 잘 돼야지 또. 두 손으로 해. 그걸 돌리려고 그래, 두 손으로 해. 어? 야, 이거 부러져 버린다 그냥. 네, 네, 부서졌군요. 네, 그 엄마 거 훔치더니 네, 잘 됐군요. 등산한다, 등산.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 이렇게 힘든 거였어요, 밴딩기? 아싸. 이거 나왔을 때 모터를 좀 달아야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될 게 아니네. 이게 파이프가 엄청나게 두꺼운 거예요. 이게 튼튼하게 진다고 아버지가 계속 두꺼운 거 두꺼운 거 그래가지고 제일 두꺼운 30에 2.4T인가? 그렇게 두꺼운 거 그렇게 힘드네요 진짜. 자, 이제 얼추 된 거 같으니까 한번 대보고 오겠습니다. 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긴장돼요. 오, 자, 여기다 딱 90도로 되면은.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아, 너무 쉬웠어. 너무 쉬웠어. 아, 아, 황당해.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 조금 덜 해야 되는데 더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어.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 두 개 바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딱 갖다 대고 필요한 길이만큼 잘라서 그대로 용접하면 끝입니다. 진짜 끝. 오케이. 오케이. 자, 아따 성공! 아하! 진짜 맛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캠핑카 뼈대를 완성을 했습니다. 아 박수 한번 칩시다. 우후. 아 이 영광의 순간을 맛바멘과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일하러 가셨거든요. 어쨌든 뭐 대충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닙니다. 아직 바닥 뼈대랑 선장 뼈대는 안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길어지면 또 우리 여러분들 지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딱 끊기 위해서 한 이 정도로 뼈대를 잡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뭐 딱 하고 천장과 벽을 아주 멋지게 탁 해가지고 일단 그때는 진짜 캠핑카 쓰러울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개벽다고 같이 그냥 아무 재미가 없죠. 근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내구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요거 엄청 튼튼합니다. 한번 매달려 볼까요? 오, 걸려가지고 있는구나. 예, 뭐 이런 식으로 무술라도 안 부서집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구도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캠핑카가 멋지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시고 싶으시다면은 그냥 구독 버튼 한번 누르셔가지고 아유 숨차 재미있게 챙겨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맞추면은 이만 작업해보러 가야죠. 무한폐렴 조심하세요. 안녕. 오초. 아 또 썸네일을 또 기가 막히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아아아 야 따마 아우 썸네일이 또 기가 막혀야 되니까 아 잠깐 이거 못 넣겠는데 이거 논다 논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